일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뚝방길인데 자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갑니다. 분명히 자전거를 타지 않고 사람들이 내려서 끌고 가죠. 왜 그럴까? 여기는 검문소입니다. 옆에 있는 건물은 바로 군부대 막사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멀리 구호가 하나 보이죠. 네, 여기 구호가 네,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인데 자 군인이 지금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검문소죠. 그 옆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이제 지났고 여기에서 다시 자전거에 오르게 됩니다. 여성이 먼저 자전거를 탔고요. 뒤에 따라오던 남성도 자 이 지점에 와서야 다시 자전거를 예, 타죠. 그런데 이 지점에서 타는 게 아니라 사실 요 앞쪽까지 더 와야 됩니다. 지금 여기에 섰 이라고 되어 있죠. 학인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여기에 와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. 검문소를 있는 자전거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죠. 검문소를 지났습니다. 그런데 분명히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사람들은 요 지점에서 자전거를 다시 탔죠.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기서 타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옵니다. 네, 계속 걸어 나와서 자 여기에 섯 학인이라고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자전거에 다시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규정상 거기를 지나서 타야 되는 건데 앞서는 그냥 탔고 자 또 다른 여성 지금 검문소를 통과했죠. 자 과연 이 여성은 규정대로 바리케이트에서 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탈까 계속 걸어오고 있죠. 처음 보셨던 그 사람들처럼 여기서 타지 않고 가방이 놓여져 있는 자전거를 계속 끌고 와서 바리케이트를 지납니다. 섯 학인이라는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자 여기에서부터 예, 다시 타고 가죠. 이게 바로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또 문제인 것 같고요. 어떤 사람들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오토바이 아까부터 여기 서 있었는데 이 영상은 똑같은 장소입니다. 단지 계절만 달리해서 제가 다른 때 가서 찍은 것인데요. 지금은 한겨울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아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죠. 역시 여기도 자전거를 타고 그냥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시기입니다. 한겨울인데 자 군인들 무슨 행동을 할까요? 갑자기 네 뛰어서 뭐 네 저기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 걸 하는데 장난을 치는지 아마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. 완장을 찬 군인들인데 아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죠. 똑같은 장소입니다. 자 이 검문소는 뭐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야 합니다.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자 이곳이 바로 압록강 검문소입니다. 물안개가 자욱히 압록강 위에 피어오르고 있고 지금 눈이 내린 게 아니고 강변에 서리꽃이 내린 겁니다. 이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요. 새벽에 이제 막 해가 뜨고 나서 새벽 물안개가 자욱히 올라오고 있고 강변에 있는 저 풀숲 사이로는 서리꽃이 내려서 하얗게 뒤덮여서 정말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는데 저 멀리에서 사람들은 자전거 하나 제대로 타지 못하고 검문소 앞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또 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저 검문소가 참 뭐 큰 마을도 아니고요. 저렇게 검문소를 하나 통과하고 한 1km 정도 지나면 또 검문소가 있고요. 정말 길 하나 가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군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전거에 내려서 지금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고요.